119, 셔틀버스, 자동차로 혼잡한 병원 앞 도로에도 오늘이 어제 같은 반복되는 출근길에도 병원이 익숙하지 않은 걱정 가득한 표정에 환자 곁에도 도움이 필요한 위기의 순간에도 그들이 있다. 안에 진료기가 쓰러져 있는 것 같아요.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기꺼이 달려와 우리의 안전을 먼저 살펴주는 그들. 병원의 모든 공간, 우리가 근무하는 모든 순간을 지켜주는 그들, 에스테.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렇게 헛디뎌가지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의료진 안전에 좀 최우선으로 행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파이팅 넘치는 조회를 시작으로 에스텍의 긴 하루가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아, 혹시 환자분 본인이세요? 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네. 도와드릴까요? 어디 찾으시나요? 필요하신 거 있을까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 끝나기가 무섭게 다가오는 내원객. 그런데 외국인? Go straight and over there, gate 6. 외국인 내원객 안내도 no problem. 중환자실 면회관리도 오케이. 병실 라운딩까지 퍼펙트한 평화로운 SMC. 안녕하세요. 9번 2층 뇌신경센터 13번 진료실에서 환자분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2층 뇌신경, 2층 뇌신경 13번 방 환자 소란, 2층 뇌신경 13번 방 환자 소란. 일을 하다가 병원에 비상벨이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진정시키고 혹시나 다시 한번 문제 일으키지 않는지 한번 확인차 보게 돼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병원을 찾은 환자들로 혼잡한 응급실은 돌발 상황이 더 많은 편. 원활한 진료 운영을 위해 에스텍이 상주하며 지원한다. 네, 들어오세요. 갑자기 손을 드는 지니쌤, 무슨 일일까? 워낙 정신이 없고 구역이 생소하시다 보니까 길을 못 찾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멀리서 이제 표시하는 거죠. 저 찾아오시라고.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진료 구역이 생소한 환자를 위한 작은 배려부터 위급한 환자를 빠르게 치료하기 위한 이동 동선까지 꼼꼼하게 체크한다. 선생님 중앙 7번이요. 그러다 보면 어김없이 그 시간이 찾아온다. 각종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오후 2시. 오늘도 어김없이 비상이다. 환자가 운전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었는데 경찰에서는 혹시 마약을 복용하신 게 아닌가 의심이 돼서 이제 환자를 데리고 응급실로 온 상황이고요. 진료구역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폭력적으로 좀 변하시고 좀 흔한 액팅을 하기 시작해서 저희 보안요원이 들어가서 환자분을 잡고 이제 체열이라든지 안정제 투여를 지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각자의 사정을 품고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 그러나 때로는 간절한 마음을 물리적 폭력으로 표출해 우리를 위험으로 몰아간다. 술에 취해서 왔는데 소지품에서 갑자기 칼을 꺼낸다든지 그런 경우에서 이제 응대하고 이제 대처하고 직원도 이제 보호하다 보면은 베일 수도 있고. 위험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호신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교육을 할 때도 물리지 않게 머리를 약간 돌린다거나 다리를 발로 찰 수 있으니까 무릎 쪽을 눌러주라던가 이런 좀 실제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는 최대한 의료진을 지키는 거하고 거기에 진료 오신 뭐 보호자나 환자분들을 지키는 정도.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기에 에스텍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지켜본다. 병원 곳곳에 설치된 2,600여 대의 CCTV를 보고 또 보며 신속 대처를 위해 힘쓴다. 병동 수찰. 9층에 면역이 통제가 있습니까? 면역이 좀 통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실로 들어오는 신고 건수는 하루에 10건 안팎. 고객 상담실에도 상황이 많이 일어나서 체크를 해줘야 되고 여기 에스컬레이터 있는 것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가끔 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바로 저희가 운전을 치거나 아니면 연락할 수 있어서 빨리 도착하는 그런 식으로 상황이 좀 중하다라고 하면 지원을 먼저 가서 이렇게 둘러싸서 좀 상황을 대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라진 환자를 찾을 때도 에스텍의 도움이 필요하다. 보호자가 잠깐 화장실이나 잠깐 뭐 의료진 얘기하는 사이에 환자가 없어져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스템 찾고 있어도 이분이 계속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의 두발 상태는 어떤지, 복장은 어떠한지, 뭐 걸음걸이는 어떠한지, 체형은 어떠한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전 근무자한테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저희가 찾아야 그분들이 좀 안전하게 보호자 연계된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주치자, 선망환자 중재지원 등 야간에 주로 발생하는 상황에도 대처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이 병원을 떠난 저녁 시간에도 에스텍은 자리를 지킨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네, 다녀오겠습니다. 2인 1조로 산책로를 포함한 병원 외곽 순찰. 화재 예방을 위한 흡연구역 점검도 필수. 병원에 있는 흡연구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혹시나 이제 담배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연기가 나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빵빵! 이번엔 차량 순찰이다. 사람들이 외곽에 있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차량을 가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407 피터 주차장 1층에 휠체어 있습니다. 수고 바랍니다. 피터 주차장 순찰 이상 없습니다. 네, 확인 수고하십시오. 영호. 그리고 새벽 6시까지 4시간 모든 병동을 돌며 특이사항이 있는지 살핀다. 야간은 사실 이제 병동 환자분들이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좀 조용히 순찰을 다니고 있고 순찰의 목적은 특이사항을 확인한 거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순찰칩을 군데군데 놔줘서 나중에 순찰 시간 그리고 특이사항 여부를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8층 동병동인데요. 정신과 병동 담당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하고요. 저도 이제 가서 인터폰을 하고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8층 동병동도 양호. 1시간 가까이 계속되는 야간 병동 순찰. 무섭진 않을까? 사실 귀신도 무섭지 않고 노숙자도 무섭지 않고 뭐 깡패 이런 거 다 무섭지 않은데 혹시나 쓰러진 환자는 정말 내가 혹시나 대처가 안 되면 바로 CPR을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핸드폰을 전용해 놓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에 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잠깐만요. CPR 시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 사실 지금은 사실 아까 그 환자 우신 거죠? 보호자면 아는 게 좋고요. 들어갈 때 얘가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실패 상황에서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라서 저희가 혹시나 의료진한테 치료 단추를 방해하지 않는지 가서 안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카트나 휠체어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잡아서 빨리 이동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이 온다. 그리고 우리 곁을 지켜준다. 시각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데 혼자 오셨거나
뭐 내과에서 안병원으로 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본인의 업무화가 아닌 에스코트라는 업무 때문에 빠르게 도와드리지 못해서 오해도 많이 사게 되고 환자분들이나 병원 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 봐 사실 노심초사하고 있긴 합니다. 오해 아닌 오해로 속이 상하는 순간, 환자들의 거친 언행에 마음이 다치는 순간도 있지만 가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다는 따뜻한 인사와 미안했다는 진심 어린 한마디에 또 하루 나아갈 힘을 얻는다는 에스텍. 그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에스텍다움이란 무엇일까? 기본적인 조건은 이제 체력과 체격이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해심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 좀 이해를 좀 많이 필요하는 또 업이라서. 그리고 조금 덧붙이자면 침착. 워낙 주변에 돌발 상황이 일어날 때 저까지 같이 흥분해버리면 오히려 상황이 더 커진다든지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업무할 때는 최대한 차분하고 냉정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세상을 구하는 건 초능력자가 아니라 평범한 이웃이듯이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히어로가 아닐까? 그런 당신께 전하고 싶은 말. 우리가 안심하고 근무한 오늘,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은 오늘도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